마지막 세트 남았습니다. 숨이 나오자 같이 숫자 세주세요. 200개. 200개씩 5세트 1000개 끝.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몸이 빨개졌어. 제가 오늘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붙임머리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얘를 떼고 새로운 머리로 하려고 해요. 어떤 스타일로 할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저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신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여기 양말 신고 이걸 신어야 되나 했잖아요. 제가 붙임머리 하는 곳이고요. 레숑 살롱이라고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너무 이쁘죠 인테리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우리 원장님. 이런 소품들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직접 하신 거죠? 네. 만드신 거. 우와, 너무 이쁘다.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이거 미스트인데. 아, 진짜요? 네.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좋아가지고. 어, 감사해요. 그래서 원래 붙임머리를 하면은 포니테일이 가능하긴 하지만 원래 딱 잡아당기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슬릭스는 특성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지금 붙여져 있는 위치에 붙여드리는 거다. 어, 좋아요. 오, 네네. 아 지금 떼고 다시 붙이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네. 왜냐면 지금 슬릭스 딱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유지해서 제가 막 슬릭스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남자친구. 아 진짜요? 어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사인폭쇼에 제대로 빠져가지고. 아 진짜요? 못 태어나왔었는데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슬기씨 막 머리 해준 걸 오히려 남자친구가 더 좋아하고. 과식하지 않는 거? 그게 저한테는 식단이에요. 아 하긴 활동량이 워낙 크셔서 그 정도만 해도 그냥. 그리고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는? 제가 워낙 되게 과식을 많이 했어가지고. 아 진짜요? 말도 안 돼. 과식을 하시는데 되게 날씬하시다고. 저 안 날씬한데. 너무 주변에 막 엄청 마르신 분들이 많아서 슬기 씨가 못 느끼시는 건가? 아니 훈폭 씨 멤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돼지예요. 아! 네. 그래서 저 진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날씬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또 연습 갈까요? 아, 연습실은 어디 있어요? 그냥 대관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혜진 언니. 그분이 혹시 피키? 어 맞아요. 아, 되게 예쁘시던데. 네 맞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이어서. 어 맞아요. 뭔가 슬기 씨가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많이 제가 따르는 언니. 아, 몇 살 차이신데요? 2살 차이에요. 머리가 완성됐어요. 아예 이번에는 같은 컬러로 긴 생머리로 했습니다. 너무 대반쪽. 오늘 본가 내려갈 겸 친한 언니들도 만나러 가는데요. 13일 날 송이 언니가 생일이라서 지금 생일 선물 사러 왔습니다. 네, 방문하실 매장 이렇게 들고 네. 내로만 문을 치시면 네. 보관 가능하시고 도착! 언니가 데일러 왔어요. 천사. 보고 싶었어.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그렇죠. 아니. 가자! 데일러! 너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네. 얘는 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안심으로만 살까 봐요. 아. 사커팅. 하나. 뭔가 다양한데 얘는 다 똑같아 가지고. 언니 뭐가 더 예뻐요?
이게 더 예뻐요? 근데 목걸이는 나는 분홍이 더 좋은데 슬기 초이스. 슬기 초이스 고고! 오랜만에 먹는 수학의 구슬 아이스크림. 우와 우와 우와. 저는 이 맛이 제일 좋아요. 나도.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오늘 뉴진스 컨셉으로 꾸밀려다가 뉴진스가 돼버렸어요. 뉴진. 정차했을 때 먹고 운전하다가 또 정차했을 때 먹고 빨리 먹어야 돼 이제. 개봉 박두. 귀여워. 캐리어 저기 CF 같은데요? 야, 이게 뭐가 들어갈게요? 두둥. 하나, 둘, 셋. 우. 맛있다고 해서 슬기가 추천해준 거 샀어요. 막걸리 광고. 우와. 어, 너무 귀여워요. 사랑하는 송언니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있어. 사랑하는 송언니 해피 버스데이. 나 불 붙이면 또. 우리 같이 시작. 가려다가 택시가 안 잡혀서 다시 나우 부분의 집으로 왔어요. 솔라이 우리 집으로 가자. 솔라이 솔라이 컴온 솔라이 솔라이. 저희 지금 어디 가나요? Right now, now jumping. 오늘 점핑하러 갑니다. 오늘 슬기는 살아서 못 돌아갔다. 도착. 이제 하체 힘과 복근에 힘을 주시고 일단 제일 기본 베이직만 잘하면 딴 동작은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점핑 추천. 여러분 천안 사시는 분들 나우 점핑으로 오세요. 진짜 재밌어.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나우 점핑으로 오세요. 너무 재밌어.